자,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서 공개된 빠친코 1에서 3화 관람을 마치고 왔습니다. 총 8화로 구성되어 있는 드라마 중에서 아직 3화까지밖에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뭐 3화까지만의 감상만을 말씀드리면서 감정에 대한 이해가 깊은 드라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애플 TV 플러스의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만듦새가 좋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디즈니 영화들이 가지는 장점과 비슷한 부분인데 기술적인 요소들이 잘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거기에 애플 TV 기기를 이용할 시에 OTT 중에서 가장 최상위 화질을 보여준다는 것도 애플 TV 플러스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간단한 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제강점기 이후 오사카로 건너간 한국 이민자 1세대인 선자의 이야기와 이민자 3세대인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후속 시즌이 계획되어 있고 이번 시즌의 내용이 원작 소설의 절반이라는 점에서 천천히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 이 드라마의 특이한 점은 한국어가 등장하고 한국 역사가 주된 내용이지만 드라마 자체는 미국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의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는 드라마라는 것이죠. 자, 원작 소설을 집필한 이민진 작가는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낸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일본계 미국인 남편을 만나게 되어 일본에서 4년 정도 살게 되었는데 그때 제일교포들을 많이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해당 작품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만큼 실제 제일교포들의 이야기들이 잘 담겨있는 이야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인지 분명 미국 드라마이지만 한국인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것이 궁금할 정도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들이 잘 담겨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는 빠친코는 제일교포가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업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드라마 속에서 이제 암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제일교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서 반영이 되는 이야기라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드라마를 보는데 좀 더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드라마에 대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저의 감상을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흥미가 생기는 드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극적인 요소를 참가하지 않고 소설의 스토리를 차분하게 영상화하는 그런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대중적인 모습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를 생각을 하면 사실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약간 작품성 짙은 그런 드라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작품성 있는 작품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드라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등대님 보고 계시죠? 리뷰하실 각이 나왔습니다. 대중적이지 않다고 해서 이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는 작품성이 높은 드라마고 그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뭐 1화에서 배경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2화에서부터 이야기의 방향이 나타나고 이 드라마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서서히 그려내는 과정들은 꽤나 흥미롭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민자 1세와 3세의 시각 차이에 대한 이야기와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이 살아남기 위한 노력 등이 약간 맞배기로 등장을 해서 극 중에서 언급되었던 주인공 선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궁금한 초반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높은 퀄리티를 보여줄 드라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1화를 보면서는 살짝 조금 반신반의 했거든요. 근데 2화 보고 3화를 보고 나니까 뒤에 이야기들이 상당히 궁금해졌습니다. 특히나 3화에서 두 할머니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뭐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약간 울컥하는 무언가가 이렇게 굵직하게 다가오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감정들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개된 이후의 반응들도 해외, 국내를 막론하고 대부분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TV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고 3월 25일에 1에서 3화가 공개되었고 4월 1일부터 1회씩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어가 주로 등장하는 한국사를 다룬 드라마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특히나 주인공도 한국인이고요. 참 신기한 경험인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애플 TV 플러스 구독하셔서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공식 유튜브 채널에 1화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1화를 보시고 아 이거 재밌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구독하셔서 나머지 회차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서 공개된 빠친코 1에서 3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드라마가 어느 정도 전개된 이후에 혹은 시즌이 마무리된 이후에 뭐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나름 할 얘기가 있어야 또 얘기를 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빠친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